한국 스타일 농막 에피소드 20, 20번 지붕 OSB 합판에 방수 시트 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엊그저께 비가 왔고 어저께는 날이 화창해서 OSB 합판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200m 이고 또 산 중턱에 있는 산기슭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 농막인데 좀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올라가서 지금 기어서 지금 남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확대해 보면 어떤 작업이냐면 OSB 합판하고 그 밑에 나무 세로로 된 그 나무하고 지난번에 그냥 대강 이렇게 얹혀 놓고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탁화를 하기 위해서 줄로 지금 양쪽 그 막대기에다가 세로 바에다가 줄을 쳐서 어디에다가 탁화를 박을지 그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고 그 못에다가 지금 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먹줄 찾는데 아마도 한 30분 걸렸나? 먹줄 그렇게 자주 보던 목줄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지금 기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SB 합판 말고 합판하고 그 나무 세로 박고 그곳에 딱 그 맞물려서 탁화를 박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햇살도 굉장히 좋고 온갖 꽃들이 사방에 핀 4월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먹줄을 찾지 못해서 실로 해서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 OSB 합판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 몸무게로 쿨렁쿨렁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의 기어다니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 우회까지 닿지를 않아서 카메라를 좀 들어서 찍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엎드려서 계속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고가 좀 높거든요. 원래 서양 사람들은 허리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메고 하던데 밧줄을 메라고 했는데도 좀 그냥 하겠다고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전모는 꼭 쓰더라고요. 하기야 모든 공사에 있어서 안전이 최고죠. 지금 뭘 던졌는지 모르겠네요. 일을 하다가 실패를 다 써서 그 실패를 던졌나 봅니다.
이제는 타카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컴프레셔가 무겁기 때문에 그 옆에다 놓고서는 검은색 비닐을 씌우고 거기서 연결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그 먹줄 대신 실로 연결한 선을 따라서 타카를 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 정도만 약간 빗나갔고 거의 다가 다 똑바로 한것 같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는 기어다녔는데 지금은 앉아서 하네요. 이제 간댕이가 조금 부은 것 같으네요. 우리 아저씨가.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붕 위에는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안될것 같죠? 하는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까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이거 좀 바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쫓겨났습니다. 거야? 위험하다고 내려가라고 해서 저도 바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컴프레셔 를 연결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타카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줄로 연결, 컴프레셔하고 연결된 그 타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구가 좋아야지 이 작업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그 줄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 같아서 줄 없는 타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산에는 지금 무슨 꽃이 피었냐면은 이제 막 푸릇푸릇한 짙은색의 그 소나무 종류하고 전나무 종류하고 낙엽송의 연한 녹색의 계절이 지금 시작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앞산이 굉장히 멋있네요. 남편은 지금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나려나요? 지금 이렇게 타카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 방수 시트라고 하나? 방수지 검은색으로 된거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쓰는 거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 지금 좌측에 OSB 합판이 3개가 깔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아직 작업을 못했는데 우측에는 OSB 합판을 올리기에는 바들이 서로 바들이 아직 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측은 조금 더 많은 세로와 가로발을 더댄 후에 OSB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 방수 시트를 한 후에 100T짜리 그 샌드위치 판넬을 올릴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산간 지역, 중부 지역, 말 그대로 강원도라서 혹한에는 아마도 한 마이너스 30도까지도 내려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그 캐빈 그 통나무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그 자료는 조금 복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아무래도 추위를 견디려면은 샌드위치 판넬이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한 후에 위에다 100T짜리 샌드위치 판넬을 얹을 것이고 그 아래 속에서는 또
인슐레이션 같은 것 또는 핑크 아이소, 석고보드 이렇게 안에다가도 아주 여러 가지 그 단열재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아마 얼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USB 하판에다가 거의 다 그 타카로 고정을 한 것 같고, 이제는 거기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들 청소를 다 하고 그 방수 시트지를 다시 붙이고 다시 또 거기 작은 타카 같은 것으로 또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감상해 주세요. 새로 산 거? 그거 말고 그거 나는 그거 아니라 빨간 박스 상자 위에 그 박스 말고 그 상자 위에 거기 있어. 이건 뭐야? 두 개다. 아 그거는 못 써 못 써. 너무 작. 그건 조금만 짧아서 박스 그거 하자. 그거 한 박스 하나 그거. 그거 용이 있대니까 박스에 가운데 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